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구의 교정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 신부를 맡고 있는 현델 루도비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차원석 신부님, 제가 90년대 초반에 학교 신학교에서 다닐 때 신부님께 강의를 들어서 아유 신부님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어유 다리도 떨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8년 동안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하면 뭐그 아프리카 어디 조그만 나라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이 호주 위에 있는 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의 4배 정도 큰 나라이고, 그리고 인구 숫자는 한 4분의 1.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얼마나 적은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사람이 살지 않는 밀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글의 법칙에도 꽤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시족, 부족의 형태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경제력도 높지 않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지만 쿠데타 걱정 때문에 경찰도 정말로 큰 대도시에만 몇명 이렇게 상주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력이 지역 지방에까지 이루어져 있지는 미치지는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대부분의 경범죄는 뭐 마을 법정 식으로 해서 이제 자치 식으로 해서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머무르던 도시가 아니라 동네는 물론 이제 수도에서 제가 있던 교구까지는 국내선을 타고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되고, 제가 있던 본당까지 그 공항에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차로 이제 고속도로를 4시간 정도 가고, 4시간 정도 가면 이제 비포장도로가 나옵니다. 비포장도로 한 3시간 정도 가면 보트로 갈아탈 수 있는 곳이 나오죠. 그래서 보트로 갈아타서 다시 이렇게 강을 건너 개천을 건너 거슬러 올라가야 1시간 정도 가야 제 본당이 나오는. 그러니까 7시간, 8시간 가야지 제가 본당에 나오는 곳입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뭐 그렇게 네, 그렇지 그렇게 가야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이제 시골을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했는데, 한 번은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소식이 경찰에 알려졌고, 살인 용의자는 당연히 그 밀림에 숨었습니다. 숫자도 적고, 지역 지형을 모르는 경찰이 이 살인 용의자를 어떻게 잡냐면요, 경찰들이 일단 동네에 나타납니다. 동네에 나타나서 동네에 갖가지 행패를 다 부립니다. 청년들을 마구 때리고 초가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동네 어른들한테 엄포를 놓습니다. 몇월 며칠까지 이 용의자를 데리고 타운으로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나타나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친과 친척들이 밀림을 아니까 다 들어가서 잡아오겠죠. 근데 그렇게 잡아오기도 전에 이미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친척과 친구들이 그렇게 다치고 불나고 그런 걸 들으니까 당연히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그러면 이제 친척과 친구들이 달래고 얼래서 도시로 함께 손잡고 데리고 가는 것이죠. 저는 이 청년이 재판을 받기 전에 들어가 있는 감옥을 들러간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습니다. 이 더운 나라에 철로 되어 있는 콘테이너 건물로 되어 있어서 이 감옥이 입구부터 후끈후끈했습니다. 환기 당연히 안 되고 오줌 냄새인지 병균 냄새인지 찌린내가 가득했습니다. 그 청년 원래 되게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그곳에서 막 지쳐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접견실 자체가 없어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다른 수용자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이는 팔이 잘려 있었고 어떤 이는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기본적인 치료도 받지 못해서 고름이 나고 썩어 있었습니다. 그 청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다시 동네에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동네의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그 청년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시골이니까 뭐 돈벌이가 거의 없는 동네였는데 일자리가 생기면 모두가 다 그 청년에게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원래 껄렁껄렁한 청년이었고, 일부 어른들은 실제로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더 챙겨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갇히게 된 이유에 분명히 마을에 잘못이 있겠다, 마을 사람들 자신의 잘못도 있다라고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청년을 문자로 찍어두고 혼만 내려 했지 언제 잘 챙겨주었는가라는 성찰을 했고, 그가 감옥에 다녀왔건 살인을 실제로 했건 안 했건 더 함께 하려고 했고 더 챙겨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순 특강 겸 견진 특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견진성사라는 것이 하느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은총의 표지인 것이죠. 사순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느님의 영을 받은 상태에서 그 하느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잘 보관하고 있는지, 내 욕심, 내 욕망으로 더럽히지는 않았는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간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살피려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렇게 사순 기간을 잘 보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교회는 사순 2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복음에서 그리고 여러 말씀에서 우리가 되어야 할 목표, 성숙한 신앙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환하게 빛나신 것처럼, 영광 속에 다시 나타나신 그 모습처럼 우리의 욕심, 욕망, 이기주의에 벗겨지고 막 그러한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 더 환한 모습이어야 된다. 하느님과 닮은 모습이어야 된다. 영광에 쌓여있는 그 환한 모습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서에서 바울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느님과 함께 같이 살아갈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시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강 부탁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해외선교 활동을 거의 10년간 했으니까 있으면서 하느님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라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느님 체험. 그 시골 분당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 수도 시설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지내면서 하느님 체험을 제가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체험한 하느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언제 어떻게 오시냐면, 뭐 기도를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성뭐 묵지 기도를 만단 이상 했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펑 하고 하느님이 내려와서, 야, 오늘 복음처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사랑받는 정말 사제다 라고 오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자란 서울 촌놈, 도시 새님인데 그 정글 한가운데서 십여 년 살 수 있었던 자체가
그 공동체가 저를 먹여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이고 그 자체가 하느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늪에 빠지면, 우기에 늪에 빠지면 청년들이 막 몰려와서 자기 자신들이 다 진흙 범벅이 되고 모기에 뜯길 지언정 세네 시간을 차와 이렇게 씨름하고 끌고 당기면서 늪에서 끌어주었고, 강에서 저의 모토포터가 고장나서 표류하고 있으면 어찌어찌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구해주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냉장고가 없고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정의점에서 고기를 살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선한 고기를, 신선한 육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공동체가 동네 개천에서 잡힌 민물새우, 민물장어, 민물생선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고, 어쩌다가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멧돼지라도 잡으면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지고 두툼한 돼지 뱃살을 제게 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동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와 토속병으로 일찍 죽었지만 그 동네에는 신기하게도 고아도 없고 거지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친척, 부족이 다 그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서 길러주었습니다. 너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모두의 잔치였고 너의 슬픔이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파파한 유기니아에서 체험한 하느님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살인 용의자 사건, 그 청년 때문에 동네가 발칵 뒤집혔고 경찰이 들어 닥쳐서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찰에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을이 반성합니다. 우리가 잘못 챙겨주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했구나.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교정사목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서울구치소 가고 동부구치소, 남부구치소, 남부교도소 들락거리면서, 그리고 소년원 이렇게 지원 가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도소 구치소 사정 파푸아뉴기니보다 훨씬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가족들을 뭐 집을 불태우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 인식이 어떠합니까? 아직 심판받지도 않은, 구치소에 있으면 미결수라고 하는데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무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사람들 범죄자로 인식을 합니다. 인터넷 댓글 보셔서 얼마나 잔인한지, 죽여라, 죄 없는 가족들까지 그렇게 몰아갑니다. 구치소 많은 사정들이, 구치소가 좀 여러 개 생기면 그 안에 인권사항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가 우리 동네에 들어올라 치면 우리 동네 자체가 마치 범죄 도시가 되는 것처럼 반대해서 그 2, 3평 되는 그 공간에 5명, 6명, 많게는 8명이 칼잠을 잡니다. 의사 한 명이 200에서 500명 정도 돌봅니다.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가능한 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돌보겠죠. 인권사항이 파푸아뉴기니와 좋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신경 쓰고 있는가. 이독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늘의 시민이라는 표현과 대조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한다. 자기네 배를 채우는 것을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남을 누르는 그 참 불쌍한 수치를 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일까? 아니면 내 배를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남을
하나하나 누르고 올라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반성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자주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수용자들과 미사 봉헌하고 고해성사 주고 성가 함께 부르고 사형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나와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신부니까 고결하고 순수하고 그들은 감옥에 있으니까 천성이 더럽고 죄인이다? 나는 우연히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부모님 만나고 주일학교 잘 다니고 신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 많이 잘 해줘서 사제가 된 것 아닐까? 내가 안정된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만나서 죄 짓지 않아도 되었고 억제력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닐까? 반대로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중에 과연 내 잘못은 없을까? 사제로서, 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내가 소홀히 한 것 있지는 않을까? 과연 나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했는가?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탓도 있겠지만 이들이 더 따뜻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지냈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만나보면 참 불우한 가정에서 큰 수용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벌금 못 내서 노역 때문에 들어온 수용자들도 꽤 됩니다. 그들의 잘못을 그냥 그들 탓만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일까? 내 배만 하느님으로 생각한 내 이기심은 정말 없을까? 나와 우리가 무심결에 뱉은 무시, 짜증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쌓여서 사회 깊숙이 배어져 있는 그 분노, 증오가 그들로 튀어나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열매 맺은 것은 아닌가 라는 반성을 합니다.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미사할 때마다 저 혼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봉사자 그룹과 함께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봉사자들이 필요하죠. 성가도 함께 부르고 기도도 하고 미사 준비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감옥에 갇혀있는 수용자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 알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염려하는 공동체가 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하는 중요한 활동 중에 출소자 지원을 하는 기쁨과 희망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6월로 벌써 10년이 됐는데 출소자가 직장 구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자영업을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소규모 무담보 대출을 합니다. 이들에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가 여러분들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아서 그러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것 아니다. 우리 기쁨과 희망은행이 여러분들에게 무담보 대출을 드리는 이 창업자금,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돈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들에게 옜다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정말 소중히 벌어놓은 돈 한 푼, 두 푼, 그렇게 쌓인 돈이고 수백 명, 수천 명의 피땀이 모인 돈이다. 소중한 돈이다. 그 소중한 돈을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응원하는 돈이다. 무담보 대출이니까 혹은 종교기관이 주는 돈이니까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피땀이니까 꼭 갚아라. 이를 악물고 꼭 성공하고 꼭 갚아라. 꼭 갚아서 여러분들도 이 후원자가 되어라. 여러분들처럼 새로운 출발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의 후원자, 응원단이 되어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출자분들, 어떤 분은 그 창업자금을 하느님께 빌린 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실패했는데도 다시금 일어나서 꼬박꼬박 갚습니다. 그 창업자금,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의미, 그 돈의 무게가
우리 대출자분들에게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재범률을 낮춥니다. 창업 자금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니 범죄를 다시 안 저지르는 걸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따뜻함에 용기를 얻어서 희망을 품어서 다시금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후원자가 베푸는 조그만 사랑이 출소자에게 희망이 되고 다시금 출소자 역시 후원자가 되어서 조금 조금씩 그 사랑이 커지고 그렇게 사회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정사목 후원을 해주시는 것, 그 후원금은 실질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을 위한 교정활동, 수용자 중에서 불우한 이들에 대한 영치금, 그리고 가족이 갇혀있기에 생계가 힘든 가족들 생계지원비, 학비,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출소자 자활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교정사목 후원은 감옥에 갇힌 이들, 그리고 출소자들,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그 자체로 큰 응원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사회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회를 함께 사는 사회, 따뜻한 사회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우리 수용자들, 출소자들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들 역시 사랑을 나눠서 이 분노의 사회, 개인적인 사회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의 사회, 따뜻한 사회,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사회로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